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laughs> 시편 82편 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 말씀은요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잃어버리기 쉬운 이 공의와 공평 실현을 촉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실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나 그 사회에서는요 항상 혼란할 수밖에 없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문제 에 대한 책임은요 창세기 3장 6장 네, 11장 문제 가운데 있는 네, 인간 때문이죠. 모든 문제가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생겨난 어, 문제인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리와 공평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리와 공평이 사라져버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우리는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네, 영적인 방향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요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어나 계셔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일어나 계시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 또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요 자기가 일어난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시인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될줄 압니다 에, 어떤 문제나 또 사건이 있습니까 나의 일이지만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 일들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나 또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일어나게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라고 기도하고요.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신 가운데 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일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시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 세상에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수많은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시인은 그 흑암의 세력들을 신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요.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악한 천사들 네, 이들의 세력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 중심에 빠졌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만 네,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쫓김을 받아서 이 공중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꺾어 버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흑암을 밝고 또 꺾어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님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바로 모든 문제 원인자인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더 이상 우리는 이 흑암에게 속지 말아야 될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 가운데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요.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어,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 가운데 신이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보다 더큰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마귀 자식이었던 나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영적인 호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신분과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 어떤 어, 헌금을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청지기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이제 청지기가 발표가 나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청지기가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는 것. 어떤 청지기의 직분이 주어졌든가네요. 그 직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줄 압니다. 택한 나의 그러시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에 새롭게 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시인처럼요,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흑암에게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흑암에게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흑암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또 가까운 어, 이웃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스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랬습니다. 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만, 지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준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줄 압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의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래요. 잘 구하고 또 잘못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약 안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나를 위해서 일어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어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래요.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여 일어나사 보좌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